안녕하세요, 윤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GTQ 상급의 1번을 풀어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생긴 그 시계를 그리는 것이 1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색깔을 이렇게 다 미리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색깔을 지정해 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도 괜찮고요.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실 여러분들이 손에 익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조금 더 시간을 예, 좀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계에 커다란 테두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는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40 정도 되는 원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원형 도구를 한번 클릭하시고 배경을 한번 클릭하시면 사이즈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40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40mm짜리 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원의 색상은요, 스퍼이드 도구로 미리 지정해 놓은 세 번째 색깔을 지정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바로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이 점점 작아지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원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때는 동일한 원이기 때문에 제가 크기 변환 도구, 크기 조절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크기 조절 도구를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중심점을 기준으로 원이 작아집니다. 원의 사이즈는 한85 정도 해볼까요? 미리 보기. 너무 작을까요? 90 정도로 하겠습니다. 복사 눌러주시고요. 이두 번째 원의 색상은 이렇게 그레이 톤입니다. 이 원은요,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원이 조금 큰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더 줄이겠습니다. 다시 이 원의 크기를, 크기 조절 도구를 이용하셔서 다시 85 정도 할게요. 복사합니다. 이 원의 색상은 핑크색입니다. 이 원도 이동도구 하셔서 이렇게 일단 단계별로 3개를 만들어 주고요. 이 원에 귀가 2개가 있어요. 귀를 만들겠습니다. 둥근 사각형 도구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고요. 모서리의 두께가, 모서리의 둥글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둥그러지고요. 밑으로 내릴수록 조금 더 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선분 도구 같은 걸 이용하셔서 이렇게 패스파인더로 자르겠습니다. 잘라주시고요. 약간 밑에가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잡고요. 살짝 이렇게 밀어줍니다. 조금 제가 보니까 좀 각이 져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연필 도구나 부드럽게 하기 도구를 이용하셔서 매끄럽게 도구 같은 걸 이용하셔서 여기 부분을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약간 여기가 배가 불룩합니다. 펜 도구로 한번 점을 하나 콕 찍어 주시고요. 직접 선택 도구를 살짝 이렇게 내려 주세요. 여기도 좀 불필요한 선들이 있네요. 이렇게 해 주시고 이 색깔은 이 색깔과 같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크기 맞춰 주시고요. 양쪽에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사 도구 이용하셔서 Alt 원의 중심 클릭하시고 복사 눌러 주시면 두 개가 완성이 되죠. 일단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귀 부분은 편의상 이렇게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의 모양 도구로 합쳐줍니다. 맨 뒤로 보내고요.
눈, 코, 입하고, 아, 밑에 다리도 그려야 되겠네요. 다리도 그려보겠습니다. 다리는 보니까 그냥 직사각형 도구로 이렇게 일단 그리시고요. 그리고 모서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합치셔서요. 조금. 예, 패스파인더로 합치시고, 크기 조절하셔서, 방향도 이렇게 바꾸시고, 위치 잡아주시고요. 두개 필요하죠, 얘도. 얘도 반사도구 입력하셔서 요 중심점을 한번 Alt 클릭하시고 복사합니다. 얘두 개가 됐으니까 얘도 선택하셔서 합치기 도구 하시고 합치시면 마지막에 올라온 걸 기준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예, 맨 뒤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눈, 코, 입을 그려보겠습니다. 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선분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검정색이죠? 근데 그냥 검정색이 아니라 이렇게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에 맞춰서 하시고요. 이 선을 자세히 봤더니 단면이 동그라미였어요. 선택해 주시고. 선분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얘도 반사 도구로 Alt 클릭 복사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눈은 편의상 그리고 이제 코 부분 코 부분은 회색이고요. 다음 바늘 만들겠습니다. 바늘 같은 경우는 사각형 도구 이용하셔서요. 좀 넓게 그려볼게요.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 두 점을 이렇게 없애줍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폭을 줄일게요, 이렇게. 색깔은 빨간색이죠. 여기 맞춰서 사이즈에 맞춰서 얘는 회전 도구, 반사 도구 말고요. 회전 도구 이용하셔서 그냥 같은 위치로 그냥 할게요. 90도. 아이고, 반대 90도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90도 복사 하셔서 그냥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회색이 빨간색보다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줍니다. 빨간색이랑 요 핑크색이랑 다 중심점 맞춰주세요. 이렇게. 입 그리겠습니다. 입은요, 그냥 원형 도구 이용해서 그릴게요. 원형 도구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얘를 그냥 가위도구로 양쪽에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밑에 거 버려주세요. 이렇게. 이 도형은 동그랗게. 오셔서 사이즈만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이렇게 번개 같은 무늬는 그냥 펜도구로 그려줍니다. 크기는 바꿀 수 있으니까 대충
그려 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시고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네, 마무리로 다른 거, 뭐 불필요한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크기도 대충 맞춰 보시고 중앙 정렬해 보시고 저장하실 때는 여기 있는 색깔은 지우시고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1번 문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